방금 읽은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 저는 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제게 너무 그 감동을 주고 또 의미를 가져다 줘서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 나오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29절 30절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뭐 대충 아무렇게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구원의 다섯 가지 단계 기억하시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일이 가능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일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면 이 로마서 전체를 다 어우른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고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제가 이 말씀이 참 감격이 되는 게요, 바울이 이렇게 8장 30절까지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감격적인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유명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섯 가지 질문 여러분 다 아시죠?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다 바울의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이걸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 로마서는 크게 내용으로 볼 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고 9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실제 내용, 이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8장 30절까지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다 다루어지는데 바울은 전반부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 교리를 30절까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루고 9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전반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시작되는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다섯 가지 질문으로 가슴 벅찬 그 자기가 알고 자기가 피력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바울이 가진 감격이 있는 건가? 내 지금 너무 냉랭하게 설교하는 건 아닌가? 아, 제가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표정이 이건 너무 진지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이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잔치집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여러분 엿새 동안에 눌리고 힘들고 참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근심이 많고 그렇게 사신 거 제가 잘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아프고 상하고 눌렸던 부담스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감사와 감격이 예배 안에 좀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 성 어거스틴이 했다는 이 말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감격을 맛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우리 내면에 로마서 8장 30절까지의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내용을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라는 접속사의 그 사다리를 타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하나님께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31절에서 바울이 던졌던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이 감격적인 질문이 바울로 하여금 두 가지 선포를 가능하게 하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어떤 선포로 연결이 되느냐, 첫째로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 여러분 그 뉘앙스는 뭐 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그런 뉘앙스지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누가 지금 바울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것들 아닙니까? 또 바로 몇 구절 뒤에 가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얼마나 그 우겨싸는 적들이 많았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겠냐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뭐 여러분들이 요새 뭐 경기도 어렵고 애들도 그냥 뭐 그냥 고분고분하지 않고 속썩이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엿새 동안 뭐 힘들게 사신 분이 좀 뭐 계시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설마 지난 일주일을 돌아와 보니까 도살당할 양 같은 존재였다고 그 정도로 힘든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상황이 자기의 처지가 실제적으로 그 자기를 잡으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감격이 그 내면에 우러나오니까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자들이 대적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기왕 예수 믿는데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이 담대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요, 얼마나 그 뭐 예수 믿는 건 그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카타콤이라는 게 그 왜 있었겠습니까? 로마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카타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열악한 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보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초대교회에 대적하는 것들이 뭐 많았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위시한 여러 이단들이 얼마나 그 혼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울을 동역한다고는 동역자들이 바울이 참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그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사도권이나 진정성을 그 변호하려고 애쓰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이 중에 지금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가지고 계속 내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저 좀 믿어주세요, 나 목사 맞습니다, 나 신학교 진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한다면은 그 얼마나 그 초라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만 박해가 극심했던 거 아닙니다. 옛날 로마는 무식하게 그냥 칼로 창으로 그렇게 협박했지만 오늘 우리 대적자는 훨씬 더 교활하고 교묘해요. 제가 그 신혼 때는요, 그 이런 농담들을 그 종종 했습니다. 아이고, 뭐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많이 낳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면 전도도 못하는데 뭐 애나 쑥쑥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배출하자, 뭐 그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런 농담이 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예수 믿는 집에서 애 낳았다고 그게 저절로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잠식하려고 그렇게 그 대적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성적으로 뭐 유혹은 이루 말로 다 못하고요. 저는요, 제가 60년대 70년대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닌 게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스마트폰 만든 그 스티브 잡스보다 나이가 더 어려가지고 내 중고등학교 때 그 사람이 그런 거 안 맞는 거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게 난 스티브 잡스 그거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그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옛날 우리 집에 그 유선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불편 없이 잘 살았잖아요. 지금 애들 손에 그 스마트폰이 그 음란의 무기예요. 음란의 무기. 너무너무 대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악랄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그 삶의 환경을 보면은요 참 힘드세요. 정말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프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저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독백이요,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감격적인 독백이 가져다 주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들은 나를 애워싸고 사람들은 내게 상처 구덩이로 몰고 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런 담대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에요.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감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고 보니까요 그 다음 나오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저 말씀이 작동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되뇌어지면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1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시대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는 예레미야인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가 너를 또 내가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은우라 너 혼자 안 보낸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니까 모세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난 못한다는 게 난 못한다고 난 안 된다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출애굽기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중에는 그 짜증나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모세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안 된다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줄 거다 막 계속 그래서 내가 이 그거 읽다가 내가 하나님 같으면 때리치워라 임마 뭐 너 없으면 내가 뭐 시킬 사람 없나. 하나님은 그냥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계속 모세를 달래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네 말 은우란 거 안다. 너 모자라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함께한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줄 거니까 네 약한 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 사역을 잘하다가 광야에서 이제 도중에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막 같은 말을 막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한절 건너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안 된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요 여호수아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도 되느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도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으로 빗대 말하면 내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결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자기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멋진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요 이런 논리는 이런 원리는 뭐 그냥 뭐 성경에 있는 인물만 통하고 우리한테는 안 통하면 성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통했던 그 말씀
모세에게 통했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통했던 그 말씀,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동양의 조그만 하나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찬수 목사라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이 원리가 너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그대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15주년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요, 분당 우리기를 개척하고 혼미했습니다. 혼미. 왜냐하니까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른 목회를.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내년에 개척해라 그랬는데, 그때가 10월 말인데 그 내년이라 봤자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저보고 그 개척을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한 3년 전에 이제 그 청소년사에 그만두고 이제 교구 목회로 와라. 신방도 하고 장례도 인도해보고 장례식도 인도해보고 성도들을 좀 이제 목회를 배우고 익히면서 한 3년 준비하고 3년 뒤에 이제 뭐 개척을 해라.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옥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내년에 개척해라 그래가지고요, 뭐 얼떨결에 뭐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모세와 예레미야의 심정이 막 너무 와닿아요. 그 경험을 했거든요. 뭐 그냥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게요, 지난 15년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목회 경험 하나도 없고 당사자인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손색없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어른 목회 경험 없이 개척한 게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너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웃기는 게요, 연말에 그 행정 목사님이 이제 교회 그 수첩을 만들잖아요. 목사님 그 내년에 그 목회 목표 또 그 이다 이 해의 성과를 뭘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래. 지금 목회 자체가 혼미한데 무슨 목회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난주 제 마음에 감격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무슨 실수를 해도 무슨 엉터리 뭘 잘못을 해도 너무너무 그 이 까다로운 분당에 유난히 좋은 분들만 모아가지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직 젊잖아요. 용기 내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변에 왜 많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로 힘드세요? 어떤 대적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무겁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 담대함이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나오는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표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내주시니가 할 때 이 내주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놓아주고, 바나바는 놓아주고 할 때 놓아주고가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내어주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참 묘한 대조 아닙니까? 빌라도도 내어줬고 하나님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묘한 대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내어주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내어주심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빌라도로 대표되는 사람의 내어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내어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걸핏하면은 그 자기 본능 때문에, 걸핏하면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본능 때문에,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딱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탐욕을 위하여 그 탐욕에 필요한 돈 좀 그거를 얻으려고 그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어줘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탕자가 행복하던가요? 아, 저는 여기 지금 그 바람 피시는 분, 그 바람 피우는 게 왜 불행합니까? 그 그냥 그 이상한 여자 하나 어쩌다가 그냥 뭐 국민하고 동창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쓸데없는 그 여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20대 그 철없던 그 어릴 젊을 때 우리가 그 어리숙하던 20대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그 우리를 섬겨준 조강지처를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내어주는 게 그게 바람 아닙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 이게 나이 들어서요 진짜 뼛속까지 나를 사랑해서 내 늙어 빠져서 추한 모습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는 조강지처거든요. 그 소중한 아내를 내어주고 그 이상한 여자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여기 바람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내 목회하면서 내 수많은 바람피는 남자들을 봤는데요, 자기 본처보다 더 괜찮은 남자랑 바람피는 사람은 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억울하시면 이따가 보여주셔서 와가지고 나한테 난 좀 다르다고. 뭘 붙잡아야 되고 뭘 내어줘야 되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바람을 위시한 우리의 그 연약함 아닙니까? 저는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알맹이 몇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종이 돈 몇 푼 때문에 그 이상한 어떤 그 명예 그 별 중요하지 않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촌놈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직분을 내어주는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요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그게 빌라도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건요 뭘 내어줘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 때 눈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흥미로운 게 뭐냐, 여기 히브리어로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이요 신약의 헬라어로 32절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랑 같은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의 힌트가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지금요 이삭 바치러 가는 길이에요. 이삭 바치러 가면서 내가 내 아들 이삭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상식이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행한 길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지 살리실지 모르지만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종들한테 내 아들하고 같이 올 거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을 때 우리라 당리 떨지 않고 사망으로 애워쌈을 싼다 해도 나는 그거 당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이 32절, 31절, 32절 연결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요. 지금 31절에서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위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위하다라는 단어를 매개로 32절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도 위하여가 나오네요. 31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나갔는데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울의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데 그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랑 연결시키고 있는, 십자가랑 뭘로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지 위하지 않는지 궁금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대적자가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이 확정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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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왜 사라집니까? 알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임을 확신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증거,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에 능력이 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봤더니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그 질병이 뭐냐? 예수 결핍 장애다.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관로하고요, JDD 이렇게 썼더라고요. JDD가 뭘까요? 여러분, 그 주의력 결핍 장애를 ADD라 그러지 않습니까? 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이게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예수 결핍 장애 JDD는 뭐의 약자냐? Jesus Deficit Disorder예요. 여러분,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부작용이 생겨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산만하고 여러 부작용이 나온다면, 여러분 예수 결핍 장애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뭐냐?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다 살아요. 죽을 때까지 나 혼자 남겨졌다고, 텅 빈 널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고 벌벌벌벌 떨다가 그 부작용으로 끝내는 게 예수 결핍 장애예요. 제가 미국 이민 가가지고 시카고에 일이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바로 이 장애, 이 장애. 외로웠거든요.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교회에 친구도 많은데 그때 저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수 결핍장애 증상이에요. 치료받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요, 우리 찬양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2절에 보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예수 결핍 증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날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육안으로 보기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날 위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바울처럼 감격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복이 또다. 혹시 지금 여러분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 분 계세요? 뭐 옆을 봐도 막혀 있고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또 주변에 그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아픔에 노출되어 있는 분 계세요?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이 어떻게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 찬양 2절에 보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대안이 뭐라 그럽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2절 찬양할 동안에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인생임을 내가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2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기쁨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기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바울의 감격을 가지고 힘있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